멀리 안데스의 노래가 들리십니까? 여기는 붉은 계곡의 쌀탑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제가 향한 곳은 카파야테 협곡. 카파야테는 아르헨티나의 국경지대에서 멀지 않은 북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파야테 계곡을 향해 출발한 건 이른 새벽. 저희가 지금 새벽 4시 반에 깨서 5시에 출발을 해서 지금 카파야테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살타에서 진짜 이거 손가락 한마디 크기인데 근데 이게 8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도의 크기랑 이게 좀 잘 매치가 안 되니까 진짜 세상의 모든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해가 뜨자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시시각각 바뀝니다. 붉은 바위산이 나타났다가 이내 푸르스름한 협곡이 이어집니다. 보시면 이게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 능선들 보면은 이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그 지층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크기도 크기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오랜 그 세월이 느껴져서. 아르헨티나 북부의 산에는 나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 바위산에는 세월이 쌓여가며 만들어낸 지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붉은 계곡과 기암괴석들로 이루어진 카파야테는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아르헨티나의 관광 명소입니다. 관광 명소라지만 일부러 돈을 들여 개발하거나 꾸며놓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저는 땅을 밟으며 이 계곡을 꼭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풍경과 직접 걸으며 만나는 풍경은 닮은 듯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전에 태양은 천천히 내리쬐고 햇빛이 들이오는 그림자에 따라 능선들도 모양이 바뀝니다. 카파야테는 차로 이동하며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저는 걸어서 계곡을 돌아보는 트레킹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황량한 풍경만큼이나 저를 외롭게 만든 건 이 길을 혼자 걷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카파야테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트레킹 중인 부부 한 쌍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 제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From Korea. 그들은 휴가를 맞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카파야테 트레킹족 중에는 혼자서 걷는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왜 혼자서 걸으시는지? Se ve muy bien caminando sola, sí. Se ve muy linda. ¿Y por qué está caminando sola? Los de Buenos Aires siempre pensamos que tenemos que hacer una excursión cada día, ¿viste? En cambio acá no venís a tomarlo con calma, a mirar todo esto y disfrutarlo. Tal vez con mis hijos esto lo hubiera recorrido en una hora y a mí capaz me llevé tres. Chao. Gracias.
때로 여행은 혼자여서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요? 카파야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는 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어갑니다. 올라서니 눈앞에 내가 걸어왔던 카파야테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가슴이 벅차도록 광활하고 마음이 울적할 정도로 외로운 풍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여지껏 본 게 아닙니다. 한동안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카파야테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Contemplar la naturaleza en su estado puro, ¿no? Hermosos paisajes. 멀리 붉은 계곡엔 자신의 흔적을 남겨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차례 바람이 불어오면 날아가 버릴 흔적이지만 저도 멀리 아르헨티나의 북부로 떠나왔던 오늘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남기는 일은 생각보다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 괜한 시대 같고. 여기는 좀 푹신한데 저기는 단단해서 너무 미끄러워. 그래도 예전 클라이머 출신으로 미끄러지면 망신이잖아. 카파야테는 계곡들이 이어진 이 지역 자체를 일컫는 이름. 숨겨진 계곡을 보기 위해선 때로 길이 없는 곳을 거쳐가야 하기도 합니다. 다음 계곡으로 가는 길에는 도로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속에서 참멀미로 고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곳에 길을 닫고 건물을 세우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카파야테의 수많은 계곡들 중에서도 이름난 것은 7개. 관광 지도에도 이 7개의 계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파야테 7경이라 불리는 이 계곡들에는 저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다 만나는 이름 없는 계곡들 역시 하나하나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붙든 건 나무 하나 없이 흙으로만 되어 있는 붉은 산입니다. 저는 이 큰 덩어리가 다 그 고운 황토 진흙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는 돌이고 돌을 이렇게 황토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카파야테 7경 중에서 제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안피테아트로라는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원형극장. 왜 하필 계곡의 이름이 극장인 걸까요? 여기가 극장처럼 소리가 울린다고 해요. 아르헨티나! 오! 아르헨티나! 높은 바위들이 병풍처럼 계곡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소리가 울릴 수밖에요.
별난데가 참 많아요. 참. 옛날 인디오들도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그랬을까요? 원형 극장이라 이름 붙은 이 계곡에는 실제 악사들이 계곡을 무대 삼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Fluvial de los ríos, el agua y los vientos, eólica. Y le ha ido desgastando durante millones de años hasta formar esto. De allá se cae una cascada, de ahí cae agua. En verano se forma una cascada. Se llama quena. Quena, un instrumento andino, antiguo. Quena는 안데스의 전통 피리로 나무를 깎아 만든 악기입니다. 이게 부는 부분이 좁아야 소리가 날 텐데 그냥 똑같은 두께로 뻥 뚫려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죠? ¿Cómo suena esto? Se ve la boca muy chiquito. Claro, esto tiene que poner la embocadura con el labio inferior. 음악은 계곡을 타고 흐르며 소리가 더 깊어집니다. 안데스의 음악엔 붉은 계곡 가득한 이곳의 자연이 묻어 있습니다. 카파야테 계곡 입구에서 만난 아르헨티나 어느 여자분의 말처럼 이곳엔 풍경을 보며 걷는 게 전부입니다. 이곳의 시간은 도시에서의 시간과는 다른 속도로 흐릅니다. 이 많은 계곡들이 수백만 년의 시간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듯 붉은 계곡 아래에서 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르헨티나 북부의 중심도시 살타. 안데스 산맥 동쪽에 자리한 살타는 아르헨티나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살타는 또 하나 기적의 땅으로도 유명합니다. 해마다 9월이면 이곳에서 큰 지진을 멈추겠다는 성모상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곳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살타 시내의 성당들은 대부분 16세기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중세의 건축물이 주는 경건함, 그리고 한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깊은 믿음이 이 성당을 더욱 성스럽게 느껴지게 합니다. 성당을 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카파야테에서 줄곧 혼자 걸어 다닌 탓인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살타 시장. 도시를 여행할 땐 시장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정말 한국 시장 온 것 같은 느낌이네. 살타 시장에서 팔리는 채소들은 한국에서 보던 낯익은 것들. 거기에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느라 왁자지껄한 풍경도
우리 재래시장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뭐같이 생겼는데? 고구마 같은 거구나. 빨간 고구마, 하얀 고구마. 살타는 아르헨티나 북부의 중심 도시. 인근 농장에서 재배되는 채소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살타 시장입니다. 아, 크다. 커. 여기 채소들은 하나같이 크기가 대단합니다. 사파시오. 사파시오. 아, 호박. 브라질은 소파 먹더라. 아,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우리 호박보다 두세 배는 커 보이는 이 호박은 조각으로 잘라 나눠서 팝니다. 생호박은 처음. 냄새는 참 좋은데요. 메론 맛도 나고 생각보다 달아요. 꼬마 아이를 보자 장난기가 동했습니다. 하나만 주세요. 응? 아시죠? 이거 어렸을 때 저 학교 앞에서 이런 거 많이 팔았었는데. 응? 똑같이 어쩌면 이런 것까지 똑같아요. 옥수수 콘으로 만든. 응? 야, 그냥 통째로 가져가 버린다 너 그냥. 가자. 어머니를 따라 시장 구경을 다니던 제 어린 시절도 떠오릅니다. 재래시장의 매력이라면 후한 인심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 할아버지 역시 여행자를 위해 친절을 베풉니다. Famoso acá en Salta para ver el panorama, un camino puede decir el teleférico que sale viene todo turista viene ahí a conocer de lejos de arriba, ¿no?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또 색달라 보입니다. 밑에서는 잘 몰랐는데 위에서 보니까 느낌이 오네. 지중해 쪽처럼 지붕 색깔이 다 똑같은 하얀색의 붉은색. 식민지풍 건물들이 가득한 살타는 흡사 어느 유럽 도시 같습니다. 케이블카는 천천히 산 베르나르도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전망대에 오르니 이미 도시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는 살타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 이동하고 오래 걷고 좋은 풍경 앞에 서니 여행의 피곤함도 금방 잊혀집니다. 사람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와 들리는 걸로도 이 컨디션, 기분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참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장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굉장히 좀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 보는 순간 감쪽같이 싹 어떻게 피로가 사라지죠? 저는 어떤 도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망대에 오르는 것이라 믿습니다. 거기엔 내가 걷고 보고 경험했던 도시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살타도 오늘 밤 이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는 일부러 살타 시내에서 유명하다는 극장식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오초 복장을 한 무용수들이 전통 무용을 선보입니다. 투우사를 닮은 남자 무용수와 플라멩고를 연상케 하는 여자 무용수들의 춤. 아름답긴 했지만 사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유럽에서 건너온 것이 아닌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춤과 노래였습니다. 다음 순서에야
제가 보고 싶었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원주민들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이곳에선 꽤 유명합니다. 4 minutos de novia. No tenemos suerte para el amor. 유쾌한 하지만 조금은 걸쭉한 농담들이 이어집니다. 다음은 무용수와 손님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자리입니다. 원주민들이 나와 노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추는 춤은 유럽, 정확히는 스페인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저는 이 황량한 평원을 지키며 살던 원주민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춤도 노래도 모두 즐겁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원주민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살타 시내에서도 차로 7시간은 가야 하는 오지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황량한 벌판 너머 멀리 안데스 산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운전사 아저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잉카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이곳엔 지금은 선인장들만 가득했습니다. 선인장은 안에 물을 보관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고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수분으로 3, 4년씩 버팁니다. 그렇게 조금씩 1년에 1-2cm씩 자랍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선인장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인장은 재밌는 구경거리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있어 선인장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차근차근히 구경도 할 겸 이제부터 마을까지는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다 염소떼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줄지어 제갈길을 찾아가는 염소떼가 신기해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혼자 걷는데 좀 지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냥 염소떼 만났을 뿐인데 이렇게 반가워요. 하지만 차를 타고 갔더라면 후회했을 정도로 걸어가며 만나는 이곳의 산과 계곡들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래에 제가 찾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강만 건너면 마을입니다. 마을을 앞에 두고 선뜻 강을 건너지 못한 건 이 다리 때문입니다. 밟는 순간 물컹한 것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이게 밟아 보니까 좀 이렇게 푹신푹신한데 이게 무슨 나무로 만든 거죠?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금방 부러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튼튼하네요. Firme el puente. Muy firme el puente. No hay que se va a caer, sea muy firme.
Así como este puente, hay varios puentes que están por allá construidos también. 나무가 없다 보니 선인장이 나무 역할을 대신하는 모양입니다. 선인장으로 만든 다리를 건너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섭니다. 집이 흙집이네요. 흙집. 여기에 있는 흙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 집. 저희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집하고 비슷한데 집하고 자갈하고 흙하고 같이 뭉쳐서 벽돌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집이네요. 문은 이거는 선인장. 아까 다리 건널 때 봤었던 그 선인장이네요. 집 안에 보니까 지붕도 선인장으로 이렇게 만들고 문도 생각보다는 바짝 마르니까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모양들이 마치 사람이 이렇게 모양을 파서 만든 아주 고급스러운 문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겼어요.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 이곳에선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흙과 선인장을 이용한 건축법이 생겨난 겁니다. 지은 지 80년이 넘었다는 이 집 역시 선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집을 지었던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지금은 손자가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Mire, nomás. Sí, eso son cactus. 얼마나 됐을까요?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이 집이. Esta casa tiene 80 años más o menos. Pero dura mucho más. Sí, todo el pueblo lo usaba. Ya ahora van cambiando, ¿ves? Conforme las generaciones. Ya van cambiando, ya lo van haciendo de otra forma, usando otro material. Pero antes eran todo de esto.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지금 이 마을에 남은 주민은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파파 안디나. 파라 comer. Igual que la papa, pero nada más se produce aquí en esta zona. 아, 이게 생긴 거는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안데스 감자라고 하시네요. 맛은 고구마 맛이 나는데. rico. Esos son papandina. Es la mejor papa que hay para comer con asado. 사과도 여기서 생산. 언제까지 이 집을 지키고 살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전통만을 고집하며 살기엔 환경도 현실도 너무 팍팍합니다. 선인장으로 만든 집을 나서 동네로 나오자 이번엔 장작을 떼고 있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건 빵을 구워내는 전통 화덕입니다. 텔라르 휘고 그죠? 텔라르? 이거 텔라르. 폰초, 만타, camino de mesa, se hace carteras, mochilas, de todo. 이곳엔 아직도 배틀을 이용해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을 뽑고 또 한 올 한 올 엮어내고 모든 것이 수작업입니다.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이걸 발로. 이걸로 팽팽하게 눌러주고. 그리고 배짜기는 보기와는 달리 어렵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우선 틀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나무부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다 이거. 네. 이거 괜히 하다가 이거 망칠까봐 겁나네. 네? 이렇게. 아, 이게 당겨지는구나. 이렇게. 야, 이걸 실을 한 올 세상에 한 가닥 이게 쌓여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까지 참. 이게 옛날 그 여기 아르헨티나
가우초 원주민들이 입던 아 모자 벗어야 돼요? 아, 머리가 떡인데 머리만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아 머리에 쓰는 거다. 아 서부 영화 속에서 많이 봤던 판초. 아, 제가 쓰고 있던 카우보이 모자랑 제법 잘 어울립니다. Me queda muy hermoso el poncho. Hermoso? Sí. Hermoso 무슨 말인지 알아요. Sí. 잘 생겼다. Sí, lindo. Me llamo Sancho. Sancho Gan. 손으로 이걸 다 짜내려면 대체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Y este poncho fue más o menos como más de 15 días. Más de 15. 10일? Sí. 15일.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15일 어, 이 그림이 뭐 tiempo así del frío, más del tiempo del frío, pero todo el año nos visita, durante todo el año hay visita de turista. También se lo puede usar así. 저는 곧장 영화 속 카우보이를 떠올렸지만 사실 판초는 일교차가 큰 이 지역에서 가장 쓸모있는 방한 용품입니다. 딱 석양의 무법자 딱 결투할 때 이렇게 딱 올리고 와, 권총을 이렇게 탁 어? 완전히 저녁 때가 가까워서인지 아주머니께서 빵을 먹고 가라며 붙잡았습니다. 빵 카세로. 야, 와, 치즈가 듬뿍. 야, 없네요. 한국이나 유럽에서 먹던 피자를 생각했었는데 보기와 달리 화덕에서 구워낸 그냥 밀가루 빵입니다. 그래도 여행객의 허기까지 걱정해주는 아주머니가 참 고맙습니다. 산악지대 밤은 일찍 찾아옵니다. 오늘 먹은 빵과 안데스 감자를 다음에도 먹을 수 있을까요? 오래도록 이 마을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북부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소금 사막 살리나스 그란데스입니다. 깨끗하기로 유명한 안데스 소금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금 사막으로 향하는 길은 줄곧 산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입니다. 소금 사막은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다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금 호수가 산 정상에 이렇게 있다는 게 사실 참 상상이 안 가죠. 눈앞에 지금 뭐 펼쳐져 있는데 가서 찍어서 맛을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눈밭 같고. 살리나스 그란데스는 말 그대로 큰 소금밭이라는 뜻. 그 넓이만 무려 12,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소금밭에 내리자 제일 먼저 작업하고 있던 원주민이 눈에 띕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게 이야, 이거 오! 야, 이거 한 10kg 되겠는데? 네? No sirve para más para industria que para consumo. 공업용. 공업용 소금. 이곳의 소금밭은 제가 알고 있던 염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소금을 긁어냅니다. La sal industria lo llamamos porque nosotros le arrastramos de la superficie que nosotros tenemos la salina. Y la sal de consumo, ¿cuál es la diferencia? Donde la sal esta lo ponen este, yodo, lo ponen, le enriquecen, mejor dicho, para poder este, ser usado en la mesa.
저기 지금 다 보이는 게 지금 소금 호수네요. 이번 nosotros tenemos al fondo de la salina trabajamos nosotros entre para y pico y nos vamos. Sí, sí. Ya está. Nos cargamos. 아저씨가 안내한 차는 만든 지 20년은 좋긴 넘어 보이는 오래된 차입니다. 가다 멈추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굴러갈까? 걸어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사용하는 차는 소금기 때문에 다른 차들보다 고장도 잦고 차 표면도 더 빨리 부식한다고 합니다. Nuestra familia está visto por esta salina. Esto lo otro lo hacemos manualmente. 이 소금밭의 넓이가 12,000 헥타르라고 들었을 때는 그 크기가 한 번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시선이 가 닿는 모든 곳이 흰 소금밭. 이제야 그 넓이가 실감납니다. 한참을 달려 식용 소금을 만든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산업용 소금을 캐던 곳과는 느낌이 또 다릅니다. 이게 꼭 무슨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네? 모양이? Esto que va acá. Esto a la noche, a las 3 de la mañana esto se llega a abrir así. A dónde esto llega a respirar para arriba. Es como la respiración de la sal que sale de abajo y te respira, te abre. Y entre los rayos solares, apenas aparece el sol, llegan los rayos solares, esto llega a presionar. 안데스 호수 소금은 원래 호수였던 이곳 바닥의 침전물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기의 빗물과 안데스 산맥의 지하수가 바닥으로 스며들고 그 물의 바닥층이 녹으면서 소금이 생겨나는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해발 4,000m의 이곳이 오래전에는 바다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소금밭에서 일하는 이들은 전부 이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아직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수 삽으로 퍼내는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파 놓으면 진흙물이 가라앉아 깨끗한 소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눈이 부시네요. 깃발 뒤. 아, 뭐. 300, 400 años atrás había este, o sea, no había vehículo, eran todo cargaban en burrito para la quebrada de Cambalache con papa, maíz, carguitas de pan de sal. O sea, esto no se trabajaba después, se trabajó así, 50 años más o menos. 자, 저희가 이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흑색에 섞여 있는데 어떤 저 과정을 거쳐야 저희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나요? No, este que lavarlo con agua ya quedó limpito como que. 그냥 물로 씻으면 잘 되겠지. Sí, no. 아, 물로 그냥 아, 물로 씻는다. Otro vive comiendo por mí. 안데스 산맥의 맑은 물과 고지대의 맑은 바람 그리고 뜨거운 햇빛. 이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안데스 호수 소금입니다. Este no más se derrite así, parejito como ese. No, sí, duro. 거의 뭐 돌이에요, 돌. 네, 엄청. 이곳은 현재 원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pero la gente original no. No, gente extranjera. 그 유명하다는 안데스 호수 소금의 맛이 궁금했습니다. 99.9% 순수 소금 결정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었나 봅니다. 뭐 근데 짠 정도는 뭐
저희가 먹는 소금하고 뭐 큰 차이는 못 느끼겠고. 앞으로의 후손들을 위해 살아가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소금을 캔다는 원주민들. 그런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아저씨의 초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의 점심 식사는 갓 잡은 양 한 마리를 구워 이렇게 나눠 먹는 겁니다. 물론 고기 먹는데 갓 캐낸 소금도 빠지지 않습니다. 소금 호수에서 갓 파온 소금. 갓 구워낸 고기는 맛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별다른 양념 없이 이렇게 소금만으로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점심시간.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넉살 좋게 이것저것 제가 찾아서 먹었습니다. 육류가 주식이다 보니 식사엔 언제나 와인이 함께합니다. 와인. 깡통. 오늘 식사를 주신 신과 이 땅에 감사하며 와인을 약간 뿌립니다. 역시 이 음식 맛은 분위기예요, 분위기. 제가 먹어본 와인 중에는 최고의 지금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금 사막의 가장 여유로운 한때입니다. 앞서 본 카파야테 계곡도 그러했지만 이 소금 사막을 걷다 보면 켜켜이 쌓인 시간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 안에 깃들어 있는 걸까요? 오랜 시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구나. 이제서 절반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참 후회로 남는 것도 참 많고, 어떻게 보면 사는 방법을 잘 모르고 여지껏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럼 셋이서 이게 좀 나란히 무슨 저 나들이 가는 구름처럼 생겼어요. 나란히 떠 있는 구름을 보며 저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땐 혼자 있는 시간이 간절하고 떠나오면 같이 있던 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때론 지쳐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여행이란 잊고 지내던 그런 사소한 행복을 깨닫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바베큐와 와인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멘도사. Son plantas realmente que vienen de Francia. 아르헨티나 최고의 와인 도시 멘도사에서 남아메리카의 영혼이라 불리는 국민차, 마테차의 숨겨진 비밀을 만나봅니다. 약간 이 차 향이. 아르헨티나의 대평원 팜파스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간직해온 가우초. 맛에 놀라고 멋에 감동하는 미강 여행. 저와 함께 안데스의 맛을 만나보시죠. Soy de Misiones, soy criollo entero y cuando pulso mi maracá vibran sus cuerdas y el alba mía para cantar Ñandereta. No han de perderse tus tradiciones ni las leyendas que oí contar a viejos mentos en los yerbajes.
mientras mis versos pueda rimar. Por más que el tiempo de mis andanzas puedan llevarme lejos de aquí, como a la novia que no se olvida, buscando amores volveré a ti.